그러니까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여러분들, 김도우 대 전태양 첫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김도우의 이사도 견제 이후에 전멸. 네,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거지만 지게로고 남마당에 두 개 떨고 오는 거랑 본진 쪽에 그리고 지금 황원우의 플레이인데 일단 사도 견제는 진짜 전멸 이후에 김도우는 좀 일반적인 플레이를 안 했어요. 뭔 말이냐, 지금 3관문이면 이런 어중간한 관문은 잘 안 하거든요. 북미에는 약간 2관문 트리플하고 유럽이나 한국은 4관문을 좀 많이 하는데 김도우는 3관문 반응해주고요. 이거 살려가면 테란 핵이득. 와, 보통 이러면은 전태양이 조성주만큼 한다? 어쩌요 테란이. 앞마당 투카스를 봐서 트리플 올렸어요. 왜냐, 앞마당에 투카스를 다 캐고 있으면은 사관문이 아니야. 추적자 올인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트리플 과감하게 박은 전태양. 설마 이러고 토스전을 메카닉 하지 않겠지? 근데 이 맵이 메카닉 하기 좀 좋은 맵이긴 해요. 라인 그리기가 너무 쉬워. 아이고, 이것도 타. 와, 버티긴 했지만 추가 소환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위치야. 거기는 예상을 한 거긴 하죠. 자, 이거 먹고 가면 못 막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에 상대 우간 타이밍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주공항 늘리고 있던 전태양이다. 일꾼 많이 죽었어요? 진짜 못 막아. 이게 상황이 전태양 선수도 내려가기 여러 가지 짬뽕이 됐어요. 뭔 말이냐면은 일단 전태양이 메카닉을 잘하죠. 맵도 메카닉이 좋죠. 토스 빌드가 크랭크 기준 개구려. 근데 테라는 이득 보고 시작했어. 먹다 남은 치킨. 문제는 들어갈 텐데 저거. 만약 그렇게 하면 시간 더 버려야 됩니다. 시간 더 전차를 잡아 먹습니다. 교 너무 잘했는데. 오, 아 이게 나오는 게 해병 지뢰가 아니라서 광전사 돌리기에 좋은 사이즈가 다 날아가는데 저거 나오는 걸로 맞고 어떻게 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어? 어? 아니, 어 너무 아프게 맞았는데? 어? 그리고 이게 근데 이거 김도우 선수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 너무 세게 맞았는데? 태양이 참 게임 맛깔나게 하네. 이거 태양이 없었으면은 오늘 벌써 이거 최종전까지 다 끝났어. 전태양 못 나가요 지금. 테란 메카닉이 스타트 메카닉은 토스 상대로 한 타이밍 못 보면은 아까 놓쳤어. 그때 나갈 때 광전사 들어왔을 때. 아무튼간에 못 놓치면은 무조건 배틀 가야 돼요. 배틀 가서 이기는 거 아니면 답 없어요. 와, 근데 이거 지금 광전사 같은 쓰레기 유닛들한테 비싼 유닛들 좀 많이 내준다. 선생님 이 게임은 근데 언제 끝나는지 제가 설명드릴까요? 언젠가는 배틀과 우주모함으로 굉장히 많은 인구수를 채울 겁니다. 지금 200인데 1분이 아직 많거든요. 1군이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로 줄어들 텐데 그때 이제 싸울 거예요. 그때 어떤 걸로 싸우냐, 어떤 구도로 도망가기? 계속 이럴 거예요 그냥 둘이서. 스타트 극한의 스킬 나오고 있죠. 네. 보선이 귀환하니까 박진영은 전태양이 밉다. 벌써 퇴근할 시간인데 전태양 때문에 퇴근 못 한다. 아이고. 어 잠깐만. 한타 싸움. 어 피해 주고요. 어 토스가 좋은 게임이거든. 근데 한타를 토스가 말아박으면 쳐요. 반반만 내면은 토스가 이겨요. 돈이 더 많은 걸 토스가 모를 수가 없어. 그래서 반반 만든 다음에 데이트 30개에서 갑자기 질러 추적자 갑자기 30개 딱 만들어서 계속 가야 돼요. 테라는 그게 안 돼. 토스가 유리한 거는 그때 그거 때문에 이깁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토스 구도가 안 좋다. 어우 구도 안 좋아 이거. 오~~ 김도 미리 준비해놓은 인프라 있나요? 추적자 소환 설마. 오~~ 이거 소모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문이 별로 없나인가 봐. 이거 보여주려고 24분 공이 끌고 왔어요. 영재형 지금 말했죠. 24분 끌고 온거 말했죠. 지금 태양이 뭐라 하는 거죠. 바이킹도 이런 소수 추적자한테 세요. 내려 싸우면 돼요. 오지 말아주세요 하는 싸우면 됨 그냥. 참고로 지금 바이킹 지상성 어 이거는 굳이? 폭풍함은 배틀도 못 이겨요 님들. 폭풍함은 그게 없어요. 앞전멸 때리고 싸우면은 무조건 녹아. 이거 귀환해라. 이거라도 해야 테란이 계속 잘 싸웠지만 진짜 이기는 게 없음. 이거 오! 오! 오, 근데
쿨 빠졌어요. 다르게 보면 쿨 빠진 거예요. 누가 그리고 7시에 빼놨던 저 우주모함과 폭풍함이 변수를 만든 상대적인 폭풍함 봤습니다. 오 잠깐만. 김도우가 연륜이 있다 그쵸? 관록이 있어. 이거 더 쉽게 이미 자원 다 썼고 말랐어요. 무너질 수도 있는데 계속 그냥 광물 써가지고 광전사 돌리고 하니까 전태양의 한 방이 뭘 할 수가 없어, 그쵸? 야, 야금야금 영역을 확보했고 야, 이거 지금 좀 짜증나? 이거 진짜 그건데? 해볼만 한데? 아니, 지금 아까 한타 대승을 했잖아. 대승이 말도 안 되는 대승인데 못 굴렸어. 이걸로 계속 사이드 돌아가지고 테란 너무 돈 없는데 이거? 와 잘한다. 이거 너무 잘한다. 이거 그 형 이렇게 사이드 운영하는 이거 때리고 전략선으로 도망가면 돼. 어딘지 오는 거 보면 전략선 아 너무 좋은데? 지금 전순대 바이킹으로 근데 이거 기왕 쿨 있어요? 딴 거? 모선이 딴 데 있나? 자야 정말 1.4 어? 아프죠? 이게 우주맘 수가 적다 보니까 내가 대신 단가낼게 진정해. 저 바이킹 고도는 감사합니다. 만 별풍선 100개 감사드려요. 많이 줄었어요. 이거 귀환하는 거 스캔 뿌려서 찾고 아 모선이 있었는데 늦게 귀환했구나. 잠깐만요 지금 가스가 없는데 가스윤이 너무 잡혔어 이거. 김도우 잘하다가 어 이거 저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한무 돌리고 살리고 했어야 되는데 조미 엄청 손해봤어요. 어 이거 싸운다고 지금? 아 이거 안 되겠다. 운영 잘했는데 그래도 야 이거 안 되네. 좌우측으로 잘 갔는데 그쵸? 근데 결국에는 한타를 못 이기네. 계속 본진을 저렇게 치고 빠지게 하면서 어떻게 피해를 주고 폭포가 안 잡히고 우주모 안 잡히고 해가지고 앞전멸. 아이고 네오유 머리띠는 테란맵인가 보다.